안녕하세요. 혹시 K 인사드립니다. 제가 그 백꽃과 또그 꽃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국내에 이렇게 백꽃이 하얗게 피거든요. 백꽃이 피었다가 꽃비처럼 내리는 어느 날, 일본의 그 지진, 쓰나미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마음이 아팠을 때 아마 제가 써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읽어드리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지금 제 머리 위에 새가 다다지요. 그 새가 알을 5마리를 낳았어요. 그래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아마 지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거 하고 있는 동안 조용히 있는데 아마 지금 앉아서 지금 근데 너무 위에 앉았다. 밑에 앉아야 되는데. 일단 제가 읽어드릴게요. 꽃비 부식해 팔랑팔랑 하얀 꽃비 머리 위에도 어깨 위에도 지친 꽃잎들 하얗게 드러눕는다. 잔디 위에도 들풀 위에도 보도 위에도 하얀 수위로 창백한 꽃잎들 할말 못한 채 한없이 쓰러져 간다. 수복수복 쌓인 정든 나무와 헤어짐이 아쉬워 이별의 순간 짜릿한 눈물로 슬픈 꽃잎들 봄을 배회한다. 지금 꽃에 앉았어요. 보세요. 위에 새가 앉아있어요. 5마리 새끼 났어요. 동글동글 비다랗게 장식한 보도블록 코너에 옹기종기 모여서 차디찬 흰 비단으로 느려놓은 깨끗한 꽃잎들 하얀 꽃길 카펫 만든다. 꽃잎 떨어낸 그 자리엔 연한 이파리들 꽃잎 고치 벗고 나온 연한 초록 나비로 꼬물꼬물 슬픈 채 삐죽이 눈 감고 엎드려 있다. 한장한장 바람결에 나뭇기는 꽃비를 맞으며 아직도 흔들리는 가지마다 작은 한숨도 송이송이 남아있는 꽃송이들은 저마다 속삭이며 낙하할 준비를 한다. 너도 나도 고스란히 흠없는 꽃비 되는 법을 위해 고민한다. 얄따랗게 하얀 꽃잎 쌓인 새벽길에서 내일이면 바람에 실려 어디론가 긴 여행을 떠날 저 꽃잎들을 위해 기도로 소문 들어 나라도 배웅해야겠다. 팔랑팔랑 제몸 나부끼며 화사한 봄 어쩔 수 없이 떠남을 알리는 꽃잎들로 한자 한자 사연 담은 꽃비 유서들 이른 봄긴 여정 마치게 되는 갑자기 가는 가여운 영혼들의 비보로구나. 서서히 눈을 떠 하얀 꽃잎 밀어내고 초록이 솟아나는 나무 위에도 꽃잎들 천천히 고개 숙인 봄은 점점 우열하며 무르익어가나 보다. 오늘도 길 옆에 소복한 잎끝이 변해가는 티밥 같은 꽃잎들이 이웃나라 쓰러져 간 수많은 영혼을 대신해 서러운 세상을 하직하고 길게 눕는다. 슬프게 꽃상이어 지나가는 통곡의 아침. 꽃으로라도 그들의 넋 잠재울까나. 침묵의 눈물로 그들에게 묵념하는 꽃비 내리는 아침. 2011년 3월 14일 월요일 아침. 네, 제가 3월 14일인데 지금 오늘이네요, 여기는. 10년 전에 일본, 그 동일본 그 지진과 쓰나미 막 이런 사건이 일어났던 그때였는데, 아침에 산책을 하고 유난히 그 꽃잎들이 탁 떨어지는 투피같이 내리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산책하고 돌아와서 제가 썼던 글인데 정말 슬픈 일이었죠. 많은 분들이 희생자가 있었고. 이 동네는 유난히 이렇게 백꽃이 많이 피어요. 백꽃. 날씨도 따뜻하고 해서 하얗게 백꽃이 이렇게 소복하게 이렇게
꽃이 배는 안 열려요. 조그만 배가 열린다고 하는데 못 먹는 돌배. 그런데 꽃들은 온 천지에 정말 예쁘게 하얗게 동글동글하게 정말 많이 피어 있어요. 그런 그 꽃잎들이 어느 날 우수수 바람이 불면 꽃비를 내려요. 그 꽃비를 맞으면서는 산책을 자주 하거든요. 예쁘고 봄을 맞는 아주 상쾌한 봄날에도 그런 슬픈 소식을 맞을 수 있다는 것. 또이 세상은 다 행복하진 않잖아요. 많은 불행한 분들도 계시고 또 힘든 일을 겪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걸또 저희가 이렇게 힘으로 또 생각으로 글로 또 이렇게 남겨볼 수도 있는 또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또안 좋은 소식도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어제 저기 옆집이한테 들었는데 그 대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자나 어린 소녀들이 또 겪은 안 좋은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꽃잎들 같이 쓰러져 간 영혼들도 힘들고 어렵고 불쌍하지만 약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상황이 열악한 상황에서 당하는 또 힘없는 사람들의 그 슬픔 이런 게 어떻게 꽃잎을 꽃처럼 이렇게 쓰러져 가는 그런 것과 또 연상이 되어서 또 그런 이야기를 또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꽃도 많이 피고 해서 어디론가 또막 이렇게 봄을 맞으러 나가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일단 오늘은 짧게 제가 쓴그 꽃비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또 마칠까 해요. 제가 또 여기 보면 우리 아까 처음에 이렇게 새가 날라왔었어요. 여기에 새가 알을 다섯 개또 났어요. 자주 지나다보면 안 좋다고 해서 못 보게 해서 안 보는데 또 좋은 소식이 있으려는지 저희 집에 또 이렇게 새가 알을 낳았습니다. 그것도 또 소식도 알려드리고 화사한 봄날 아침 또 제가 이렇게 그리고 슬픈 영혼들의 쓰러져 간그 그분들을 위해 묵념을 하면서 기도도 해드리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읽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그 제라늄도 피고 민트도 피고 이제 봄이 되니까 꽃잎들이 막 새록새록 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봄 맞으시고 또 향기로운 봄 맞으시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인사드릴게요. 다음에 또 뵙기로 하고요. 목소리가 잠겼어요. 아파서 감기 걸렸어요. 일단 좋으셨으면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알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시켰습니다. 다음에 뵐게요.